나이가 들면서 고민이 되는 얼굴 처짐과 주름 개선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 볼게요. 피부는 뭔가를 발라주고 피부 세포를 재생시켜줘야만이 10년은 젊어 보이는 거죠. 자, 10년 젊어 보이는 피부에 바르는 성분들이 있어요. 레티놀 성분과 제라니올이 함유된 오일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레티놀 성분의 대표적인 식물 오일은요, 로즈힙 캐리 오일이고요. 제라니올의 대표적인 에센셜 오일은 로즈 오토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 성분들은요, 피부를 굉장히 젊어 보이게 해요. 그리고 여성스럽게 만들어져요. 특히 로즈 오토는 여성스럽게 하기도 하지만 환하게 웃게 만드는 에센셜 오일이에요. 제라니올의 장미 향기는 사용하는 본인도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굉장히 행복하게 하는 향기예요. 그리고 피부를 재생하는 바로 이 원료인데요, 레티놀 성분이에요. 이 레티놀 성분은 피부를 재생시키고 미백 효과가 뛰어난 성분이라서 피부가 환해지는 성분입니다. 로즈힙 캐리 오일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식물 오일 중에 레티놀, 그러니까 비타민 A라고 하는 이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된 식물 오일 중에 하나예요. 세포를 재생하고 기미가 있고 색소 침착이 있는 노화 피부에 발랐을 때 피부에 광빛이 나는 피부를 뽀얀하게 만들어주는 식물성 캐리 오일입니다. 이 다마스크 로즈 오토의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를 조제학 저널인 다루에서 선행 연구 논문으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지용성인 비타민 E는 세포를 재생하고 항산화 작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토코페롤이잖아요. 그런데 비타민 E보다도 이 로즈 오토의 항산화 수치가 더 높 다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 로즈 오토를 사용하게 되면 피부의 세포가 재생이 되어서 탄력이 생기고, 특히 이 로즈 오토를 사용하게 되면 또 효과가 뭐냐면 피부는 탄력이 있고 매끈해지고 X라인이 만들어지겠죠. 우리 보통 나이가 든 영화 피부들이 울퉁불퉁하고 단단해지고 만지면 거칠잖아요. 근데 이 로즈 오토는 세포를 재생하면서 산화가 되는 세포들을 항산화 효과 때문에 아주 부드럽고 매끈하게 만드는 역할을 해줘요. 10년은 젊어지겠죠? 로즈 오토는 직접 피부에 발랐을 때는 따가워요. 자극이 되게 심해요. 꼭 캐리 오일이나 아로미 매직 크림에 혼합해서 사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에티놀 성분이 함유된 로즈힙 캐리 오일 10ml에 로즈 오토 한 방울만 넣으세요. 그리고 잘 섞으세요. 세안을 하시고 토너 바르세요. 토너를 흡수시키지 말고 토너를 피부에 그냥 촉촉하게 두고 이렇게 로즈힙 10ml 로즈 오토 한 방울 섞은 것을 에센스 대용으로 소량 이렇게 펴 바르세요. 특히 기미 있는 곳, 주름이 많은 곳에 눈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바르신 다음에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세럼이나 에센스나 로션, 크림을 이런 것들을 덮 위에 발라주시면 끝! 간단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로즈힙과 로즈 오토만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에센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로즈 오토 대신에 대체할 수 있는 에센셜 오일이 있냐고 많이 여쭤보시는데요, 죄송한데 대체 오일은 없어요. 꼭 로즈 오토 사용하셔야 효과가 아주 뛰어나요. 혹시 예산에 여유가 있다면요, 이렇게 브랜딩 해보시면 더 효과적이에요. 캐리 오일은 이브닝 프라임 로즈, 아르간, 로즈힙 세 가지 캐리 오일을 동일량 30ml에 섞고 팔마로사 두 방울, 네롤리 두 방울, 카오말 로만 두 방울, 로즈 오토 두 방울 넣고 에센스로 사용하시면 엄청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만약 크림에 섞게 되면 아로미 매직 크림 50g에 팔마로사 4방울, 네롤리 4방울, 카오말 로만 4방울, 로즈 오토 3방울 넣고 잘 섞어서 영양 크림을 사용해 보세요. 피부에 탄력이 생기고 얼굴이 작아지고 얼굴이 뽀얀해져요.
사용 전에 꼭 패치 테스트는 필수. 발라보시고 팔꿈치 안쪽이나 귀 뒤쪽에 발라두시고 이틀 뒤에도 아무 이상이 없으면 알레르기 없는 거예요. 바르셔도 괜찮고요. 혹시 민감성 피부나 임신 중이시라면 꼭 전문가와 상담도 잊지 마세요. 무료 특강이나 또 아로마테라피 교육, 아로마테라피 사용하는 방법 궁금하시죠? 향말력 카페 링크를 댓글로 작성해 드릴게요. 구독하기 좋아요 감사합니다.